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늘 강민선 주심 정수민, 김예지 부심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선수들 진영부터 확인을 할게요. 아, SK서울의 김윤환 선수입니다. 김윤환 선수는 왼쪽에서 노란색적으로 경기 펼칠 거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라인에는 이승석 선수입니다. 빨간색으로 아, 양 선수 대비되는 그런 색깔로 경기를 할 텐데 양 팀이 갖고 있는 이 경기에 대한 의미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아, 팬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예 목소리도 너무나 뜨거우시고 특히 또 저그 대 저그전으로 일단 시작이 되다 보니까 아, 오늘 굉장히 마음이 급합니다. 네. 하늘과 땅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아, 천국과 지옥이에요. 배지표를 만들어서 딱 어떤 상황에 대한 정리를 해주셨는데 한 경기 한 번을 더 거치고 가는 것과 거치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고요. 그럼요. 그 윗단계로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6강 안에 들었다는 것은 분명히 만만치 않은 팀이거든요. 어떤 팀을 만나도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광안리 최종적으로 우승을 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최대한 경기 수는 감추는 게 그래도 낫죠. 그럼요. 자, 그런 의미에서 SKX세울은 최근 들어서 좀 굉장히 주춤하고 있는 완전히 하락하고 있는 이 분위기를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해요. 예, 아무튼 뭐 18회 날에서는 뭐 가로로 예, 본진이 약간 길쭉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측면 덕분에 뭐 해철이 숨겨지고 이런 네, 오버로드가 서로 교차했기 때문에 정말 이 눈치 싸움 컨트롤 싸움이 중요하게 이제 더더욱 여겨지는 가운데 먼저 눈치껏 선가스를 하고 있는 이준석 선수였어요. 선가스의 풀이고 김윤환 선수는 아직도 아예 투의 처리로 본진 투의 처리로 이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레어가고 스파이어 가기 전에 아예 저글링으로 끝낼 생각으로 김윤환 선수가 승부를 봐야 되는 건데요. 소위 이제 12 본진 투의 뭐 이런 형태예요. 김윤환 선수는 특히나 김윤환 선수가 지금 저그전에서 18승 12패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탈환전에서의 승리를 너무 많이 무너져서 그렇지 저그전에서는 그래도 김윤환 선수가 조금은 힘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성가스 빌드 썼기 때문에 오버로드를 한 방에 가지만 않았어도 김윤환 선수의 이 저글링 한 방 타이밍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서 선수가 그쵸. 빨리 오버로드로 정찰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아낌없는 썬컨 투자라든지 심시티를 통해서 수비만 해내게 되면 빠른 뮤탈을 통해 충분히 그쵸. 또 좋은 경기가 유리한 경기가 가능해지거든요. 체크트리는 훨씬 빨리 올라가고 있고 하여튼 뭐 아낌없이 저글링 생산해서 저글링으로 입구 틀어막는 이런 것도 있겠고 줄 잘 세워놓으면 숫자가 좀 많더라도 그 줄 서 있는 저글링들 그 어깨 밀치고 들어가 참 힘들잖아요. 스크럼 잘 짜고 있으면 적은 수로도 수비가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입구가 아니라 언덕 입구가 아니라 평지맵이다 보니까 저글링에 힘주는 쪽이 우세한 면도 있긴 있어요. 보고 바로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라마 몇 개인지 몇 개의 저글링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레어 김윤환 선수도 봤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 맞춰서 상대의 저글링 숫자에 맞춰서 선큰을 만들던 아니면 저글링을 추가하던 충분히 이승석 선수가 데뷔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가스는 더 많이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자, 그러면서 본진의 해철이도 하나 더 늘리고 있고 최근 들어서 애결에서 그것도 이재동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 자신감이 이승석 선수는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렇죠. 박용 감독이 자신 있게 이승석을 애결에 내보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0910 시즌에서 그 이재동을 이긴 1승까지 포함을 해갖고 3전 3승. 자, SK텔레콤 T1 쪽에 갑자기 티저가 왜 이렇게 세졌지? 라고 했을 때 비밀이 있어요. 예전에 그 스파키즈 코치였던 맞습니다. 지금 이제 T1 코치로 이점을 했고요. 차지훈 코치. 그렇죠. 차지훈 코치. 자, 그런데 이름을 찾고 있었어요. 제가 도와드렸어요. 인터폰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의 차이예요. 그렇습니다. 자, 스크럼 잘 짜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승섭 선수는 일단 수비에 모든 신경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윤환 선수 쪽에서 저글링 계속 뛰어오고 있어요. 발바닥이 정말 땀나게 뛰어옵니다. 이런 그 어쩌면 저렇게 입구 쪽으로 저글링들 줄 세워놓고 줄 잘 세워놓고 틀어막고 있다 할지라도 김윤환 선수가 계속해서 발업 저글링들을 계속 보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승석이 모르고 있다면 이건 뜰릴 가능성도 높은데 드디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워낙 잘 잡고 있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하게 벽을 만드는 거거든요. 발업이 안 된 상황에서 막아야 되기 때문에
동료에게 쌍화 저격이 쑥 들어가면 쑥 들어가면 잘 나가야 되는데요. 자, 김현수 추가 저글링 보았나요? 추가 저글링 보았나요? 이런 식으로 막히게 되면 진짜 안감해지거든요. 김현수 선수가 뚫어있네. 여기서 최소한 두기라도 들어가고 뭔가 그 본진에서 부타질 놓지 않는 이상은 예, 정말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김현수 선수가 거의 잡고 가는 분위기가 됐고 바로까지 했는데 이렇게 스크럼을 짠 빨간 저글링들이 유리하게 싸우잖아요. 김윤환의 저글링 한 마리가 세 마리랑 싸우고 네.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계속 자 그래도 자 여기도 실컷 시작한다가 여기 안에 들어가면 서큰하나 계속 보내고 있어요. 서큰하나 없나요? 서큰하나 있잖아요. 이거 봐요. 네, 서큰하나 실컷 시작한다가 이제쯤 지금도 오버로드를 봤더니 계속 오네. 서큰하나 당연히 준비합니다. 이승석 선수 이렇게 말이죠. 자 지금 이승석 선수가 정극장 3전 전승 해가 없는 채로 지금 분위기 워낙 좋게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이것만 막으면 된다는 거 아는 거죠. 벌써 미사일 나왔고 저글링 다 막았어요. 게다가 드론을 지켜내는 센스에 스커지는 벌써 도착해서 오버로드 여기서 바로 좀 뮤탈 나오면 바로 잡아먹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뮤탈리스크가 아니라 진짜 서로 스커지가 나와도 일단 빼면 되는 거니까요. 이승석 선수 입장에서는 네 굳이 일부러 바꿔주세요. 그렇죠. 이승석의 노림수가 제대로 들어갑니다. 야 분위기 이승철과 김윤환의 가슴 진짜 패브릭 깊숙이 찔렀어요. 네, 완전 좋습니다. 스코지에 막 저 엄청난 실수로 컨트롤 미스로 뮤탈이 격추되는 이런 일만 있지 않는다면 지금 무난하게 뮤탈 뽑았을 때 당연히 누가 가스를 많이 먹었습니까? 이승석이 많이 먹었거든요. 김윤환 선수 힘들다는 판단에 지금 에볼루션 챔버 짓고 있어요. 스포 콜로니가 없으면 어렵겠다 생각하고 있는 건데 스포 콜로니가 뭐 지금 상황이 그 전에 굉장히 힘들어요. 자신이 굉장히, 있으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이승석은 들어가는 거예요. 이대로 이런 가운데 들어가고 이런 가운데 들어가서 뮤탈하나 또 떨 거죠. 네 드론이 나왔어요. 이거 거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승석 선수가 이재동을 잡은 그 포스 그대로 김윤환 선수 최종적인 게 안 좋은 김윤환을 상대로 끝난 거는 바로 없는 상황. 김윤환 선수로서는 과감한 본진 투의 처리를 저글링 승부를 보려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오버로드가 가로로 교차해버린 거는 굉장히 불운이었죠. 5연패를 끊지 못하고 여기서 연패를 하나 더 얹으면서 포스트 시즌 가야 되는 김윤환 선수 이거 진짜 마음 무겁겠는데요. 이런 거는 자폭 허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드론 다 잡았는데 뭐. 그럼요. 드론 아치지. 이야 이승석 일단 앞서가는 빌드에 아주 멋진 이 저글링 수비 뚫을 때쯤 성크를 만들어 놓는 센스 거기에 스커지로 뮤탈리스크를 잡는 것까지 이건 뭐 승리를 위한 곳곳에 요소요소가 합쳐져서 완벽하게 김윤환을 잡았어요.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3라운드까지 1승 4패가 전부였던 선수가 오늘 승리까지 합쳐서 4라운드만 9승 2패 3라운드 끝나고 무슨 진짜 제대로 된 특훈을 했나 본데요. 네, 그 바로 이제 코칭 스텝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주장 내지는 코칭 스텝 이런 그 감독과 선수들 사이에서 조율도 하고 전략적으로 조언도 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이 위치에 있는 그 한 명의 인재 인력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방증하는 겁니다. 차준 코치의 역할이 참 크구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승석 선수는 완벽하게 100% 완벽한 승리로 향하는 경기를 펼치기 했습니다만 김윤환 선수는 다소 운이 없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김윤환 선수의 연패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SX서울의 드리워즈 그 암울한 그림자가 쉽게 거칠 것 같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면 SX서울 이어지는 과연 선수가 어떤 선수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선수의 부담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게 돼요. 잠시 후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 포트레이스에서 이어질 텐데요. 과연 어떤 선수들이 나올지 기대해 주시면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